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예시주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어짜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어짜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되 제사장들이 대답하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드리는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오른 50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5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가 되고 또 영험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이 이제 시작되었던 세 번째 달, 그 때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홉째 달 24일, 다리오 왕 2년의 그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파종기이고 또 농경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칫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서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려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재건한 성전입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배가 형식화될 우려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해의 일상도 역시 그렇습니다. 연초에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마음은 급하고 또 육신은 약합니다. 생명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건강에 치중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병원 검사 또 이런저런 계획하는 일들, 그러면 1월 예배를 망치기 쉽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달려야 될 우리 인생에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봄이 되면 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 있는 사람들은 봄의 분주함이 있고 또 시기적으로 우리 인생은 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봄을 타던 분 계시죠? 가을을 타는 사람도 있고 여름을 타는 사람도 있고 봄을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느낌을 탄다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리듬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이오리듬에서 봄에 약한 분들, 그래서 무슨 봄철 알레르기도 있지만 이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봄에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약한 분들도 있고 저녁에 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흐르다 보면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였더라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붙이는 우리들이 표현이 바쁘다는 말입니다. 사실 바쁜 인생은 없습니다. 바쁘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말이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시골 사람들, 아프리카도 모두 다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면 불쾌할 텐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지방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시도 사실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은 만만디입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이 굉장히 느슨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바쁩니다. 그분들은 옷을 황토옥 속에 있어도 하얀 옷 입기 좋아하고요. 또 컬러풀한 옷을 입기 좋아하고 이렇게 그들의 정장을 좋아하죠. 머리에다가 수건도 이렇게 쫙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발을 해서 이렇게 따야 되죠. 그거 준비가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빨래를 해서 널고 그걸 다시 또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일주일이 아마 시간이 빠듯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바쁘다고 말하는 거죠. 교회 가느라 바쁘지. 아마 목요일부터는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약속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뭐 약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걸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들의 일련의 아젠다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가족이 방문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순에서 기도 제목에 올라옵니다. 시댁 식구들이 방문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가족사에서도 그렇고 한 해의 삶에서도 큰 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자꾸 흐르고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 뒷전되죠. 하나님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그 전염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신가?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빠듯한지,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에 대한 노파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소원을 갖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힘겹고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옷입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대로를 가야 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샤머니즘적인 전통이다, 아니면 도교적인 전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이고 도교고 유교고
그게 우리 새벽기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전통이고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던 것은 시편입니다. 신약성경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그냥 시잘 쓰는 사람이 써놓은 것이 시편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 체험이 그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새벽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또 아침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고 들으심이 시편에 수놓여져 있습니다. 이 새벽 제단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족의 문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기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족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제들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인생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 이방 민족과 너희들의 차별화된 그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파종의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부정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로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었다는 것이 그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성전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들의 정성을 인정해 주실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이 성전 제의를 드린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신 이야기입니다. 중앙 성소가 부정했다는 것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사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하나님입니다. 럭비공 하나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되고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위해서 이제 구별된 고기가 어떤 옷자락에 쌓여 있다면 이 옷자락은 그것이 드려질 고기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또 그것이 닿는 다른 물건에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사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가 이제 유통되었습니다. 시내에. 왜냐하면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이 우상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만큼 신전이 많았고 또 그것은 하나의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기가 시장에 유포되는데 어떤 이들은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그건 죄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설왕설래가. 바울사도는 이를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에게 무슨 부정함이 죄가 전염되진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 눈에 보이는데 우상 제물에게 드렸던 것 같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유통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먹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먹는데 그게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는 다른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은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기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고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와 성례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주술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라고 해서 수천 년 전이라고 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실 은혜가 있고 또 받으실 영광이 있고 베푸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손자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뿌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것, 그것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는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주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 왕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선지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제 사라져버리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뿌리라는 그 말 자체에 있지 않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 중에서 어떻게인가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되는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자신의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약속 위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펼쳐놓으시는 일들에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들의 채식을 하면서 분명히 세상을 이길 지혜를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의 방식으로 또 말씀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혈통에서 나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고 스룹바벨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무궁하고 또 모든 세상의 권세와 또 세상의 힘을 이겨내시고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충만해서 세상의 권세와 당시의 트렌드 주류 로마의 힘과 권세를 우리 주님은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생명 복음이 그 가운데서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복판에 있습니다. 이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내적인 열매를 우리는 계속 맺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그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 나라의 아젠다를 우리는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일, 또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일, 그 주님의 아젠다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앞선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닮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오늘은 자꾸 심리적인 기독교가 되면서 내 안에 주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그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일상적인 종교, 심리적인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그들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다 폐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들의 현실과 관계없는 굉장히 힘들고 귀찮은 말씀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모세오경의 말씀도 힘들고 귀찮은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와 또 경건이 형식화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가고 세상 속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속화된 종교는
신앙 문제에 골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젠다에서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할 때 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고 완성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종교가 되면서 우리들끼리 나누고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 와서 독일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도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졌는지, 어떤 기억을 가졌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아,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흔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랑한 것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요 위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위로가 많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을 만지고 또 파헤치고 또 위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냥 상식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건 팝 가수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랑일 뿐이고 그리고 일상이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신앙화시킨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서 나라는 독립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못 배운 사람은 더 배우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맞춰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에 오는 분들이 낯설 겁니다. 아, 이곳에는 다른 삶의 문법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봄이 다르네요. 여기에서는 여름이 달라요. 아, 여기 여름에는 바캉스. 바캉스는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쓴 말이지만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어떤 일들을 처음에 이렇게 의논하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아, 바캉스 시즌은 안 돼요. 바캉스는 거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바캉스 시즌은 피해야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는 동공화되고 그때는 예배만 간신히 드릴 뿐이지 다른 모든 것은 할 수 없어요. 바캉스. 그러다 보면 여름이 되면 뭐 한국 가고 휴가 가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과도 공백과 그리고 진공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해의 캘린더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가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부활주일, 성탄주일 때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아마 본인들이 잘 못 느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활주일과 성탄절을 예배를 못 드렸는지. 예,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휴가 갈 수 있는 피크 시즌이고 그때가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을 비어서 휴가를 잡으면 예, 그 일주일 안에 성탄절도 들어있고 주일도 들어있는데 그 일주일에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전혀 다른 신앙적인 논리가 이곳에는 지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아젠다에 우리가 조율하고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단처럼 아니면 몰몬교처럼 전혀 세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햇볕과 단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한다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도 잘 되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느니 우리는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할 때 굉장히 뜨거워졌다가 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냥 대표기도 때 나와서 이렇게 쭉 행사 나열하듯이 예,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에 성도는 깨어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재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기도, 불가능한 제목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등대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세속화된 종교가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깨어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그것도 한인교회를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는가? 우리끼리 돌보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거지. 아니죠. 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락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편에다가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몫을 꼭 두시기를 바라고 또 땅끝까지 이루어질 주님의 복음과 선포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길도 계속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닮는 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